포인트 12번 휴지통 가겠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삭제한 파일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삭제한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 요즘 편지 많이 안 쓰시지만 잘못 썼어요. 그래서 구겨서 버리셨고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썼지? 다시 가져와요. 그 가져오는 게 바로 복원이에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우리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크게 다르게 놓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원시킬 때 우리가 어디서 삭제했는지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주는 기능,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휴지통의 기능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에 실행 안 돼요. 복원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 변경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실행 이름 변경 안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 자체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에 이름 바꾸기가 있거든요. 또는 FEE 이름 바꾸기를 이용해서 휴지통 자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해드리는 거,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더라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휴지통의 폴더 위치는 C에 달러의 recycle.b네요. 우리가 이 달러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모든 영어 단어 앞에 re가 들어가면 다시, 재 이런 뜻이 되는 거고, cycle이라는 거는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고, .bin 이 bi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통이에요. 통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빈통, 발음도 빈이고요, 뜻도 통입니다. 빈통.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통, 휴지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표시 들어가고 recycle.bin 휴지통의 폴더예요. 이건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건데, 메모리 주격장치죠. 램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램이라는 게 주격장치예요. 램이라고 읽어요. 우리 윈도우즈 특징할 때 램 기억나시죠? 램 용량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삭제하면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격장치의 용량이, 램이 용량이 부족할 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휴지통 실행하는 방법, 바탕화면에 휴지통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 그리고 검색 상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 넘기고 휴지통 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지통 자체의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보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열기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휴지통 들어갔는데 여기 보세요. 휴지통 도구 탭이 뜨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지금 여기가 저는 다른데요, 그런 분들은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휴지통으로 이동이라는 거 결국 삭제를 뜻하는 거죠. 지금 아까 비어 있었는데 무언가 삭제됐으니까 꽉 찼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열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 바로 돼요.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도 되고, 바로 가기 만들기도 되고, 그 다음에 속성 열기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삭제한 파일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 여기서도 가능하고, 모든 항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모든 항목 한꺼번에 복원, 여기는 이제 선택한 항목 복원,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복원이 돼서 나타났죠. 휴지통에서는 사라지고, 그겁니다. 그리고 휴지통 속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휴지통 속성 들어오게 되면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 크기 메가바이트로 줄 수 있다. 이 메가바이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하겠냐 안 했냐 체크하게 되면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기능이 있다 없다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휴지통 속성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삭제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지통을 한번 버리고요, 휴지통 더블클릭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뒤에 가서 파일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명암관리.accdb 선택하고 여기 지금 삭제해 보면 휴지통으로 이동,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가는 거고 완전 삭제,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Shift 플러스 딜리트라고 뜰 거예요. 보세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우리 바로가기에서 배웠잖아요. 완전 삭제. 그다음에 휴지통으로 그 삭제 전 확인, 이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삭제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아까 휴지통 비우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딜리트,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 완전 삭제예요. 애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했을 때 덮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되살릴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홈탭 구성 그룹 삭제에서 방금 전에 봤던 완전히 삭제를 갖다가 이용한 경우, 그리고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거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라는 건 예전에 쓰였던 저장 장치예요. 플로피라는 건 이게 흐느적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좀 큰 개념의 디스크고, 우리가 저장할 때 이런 부분들, 얘는 3.5인치 디스켓이라고 불렀었어요. 이 부분이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왜 저장이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사용했던 디스켓 모양이에요. 그겁니다. 얘도 플로피 디스크. 얘는 좀 더 컸었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삭제한 거 그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돼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돼요. USB 메모리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얘예요.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삭제한 거 완전히 삭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도스모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했을 때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USB 메모리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네트워크 상태, 그러니까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 아까 봤던 내용,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C에 지금 여기 숨긴 항목이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에 와서 보기, 그 다음에 고급 설정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봤었는데, 자 여기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체크해서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누르고, 그럼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해제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확인 누르고 빠져나가고, 여기 보세요. 숨김 항목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휴지통 $recycle.bin 재활용.bin통 bin $recycle.bin이 보인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 그겁니다. 그래서 숨김 항목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옵션 폴더 옵션 들어가서 보기 탭에서 뭐야?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체크해서 설정을 해제하게 되면 recycle.bin 휴지통이 보인다 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휴지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